성인용품 창업 이런 거 검색하고 하다 보면 마진율이 뭐 80%다 아니면 뭐 70% 60%다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실제로 한 80% 정도 됐습니다. 성인용품을 합법적으로 가져오는데 생활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밀수를 통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약 같은 것도 비싼 이유가 뭡니까? 불법적으로 가져오니까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진을 엄청나게 보고 했고 저도 사실은 그때 이 레드커머스라는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성인용품 뭐 공동구매 이런 거 했거든요. 한 1,000만 원, 8만 700, 800 나왔어요. 그거는 리스크 비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난 지가 좀 됐습니다. 모든 물건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유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진은 꿈의 숫자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말장난에 한번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도 80% 가능하다. 80% 가능하려면 2만원짜리 10만원에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팔리고 그게 수익이 나느냐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마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오랜 시간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마케팅도 대행해주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적정한 수준은 상권에 따라 좀 다르지만 5에서 60% 정도가 적정한 마진율입니다. 그 성인용품이 가지는 어떤 시장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정도면 적정한 마진이고 적정한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진율이 80%다. 이거는 사실 말장난이다. 유명 브랜드는 그렇게 못 팝니다. 유명 브랜드에서 그렇게 허용하지도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 수 없는 이런 브랜드를 가져와서 좀 조악하겠죠? 2만원짜리 10만원에 판다는 건 원가는 만원이거나 5천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제조원가는 그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면 10만원에서 기대하는 어떤 품질을 구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당연히 고객 경험이 엉망이 되고 다시 재구매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진율이 높다는데 현혹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적정 마진율을 맞게 판매를 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 모델을 구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50에서 60% 적정한 것 같고 핵심 상권, 큰 상권은 그보다 좀 낮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중소 상권 대개 좀 외진되어 있거나 이런 데 상권은 그보다 훨씬 좀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